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의 홈페이지 가입 고객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사 중국사업 통폐합 등 재정지출 혁신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을 불시에 암행검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약보합권 마감 지으면서 3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매도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5%, 0.94포인트 하락한 1974.6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1980선을 넘어서기도 했던 코스피는 중국의 태양전지 제조업체인 상하이 차오리의 디폴트 소식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금융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개인이 122억 원, 기관이 15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은 219억 원을 사들이며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순매수 규모는 전날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운송 장비가 0.85% 떨어졌고 유통도 0.79% 하락하며 낙폭이 컸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운수창고는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승리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2.05% 하락했고 SK하이닉스와 네이버도 각각 1% 넘게 밀려났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0.98% 상승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2억 2,467만 주, 거래대금은 3조 2,0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통 3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서 주가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가입자 수가 적은 LG유플러스는 상승한 반면에 SK텔레콤이나 KT는 하락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이 통신주에 대한 주가 전망 어떻습니까? 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역대 최장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업체 간 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7일 LG유플러스는 전날 대비 1.14%, 110원 오른 9,79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0.71% 내렸고 KT도 1.02% 하락했습니다.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LG유플러스의 경우 뺏길 수 있는 고객은 제한적인 반면 유치할 수 있는 고객은 크다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영업정지 처분이 단기적으로 통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면서도 실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양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 기간에 과대한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미성 현대증권 연구원도 과거에도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주가가 올랐다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영업정지에 따른 반사이익 규모는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양 연구원은 가입자 수가 제일 적은 LG유플러스는 경쟁사로부터 유치할 수 있는 가입자 풀이 커 영업정지의 수혜도 가장 클 것이라며 반면 경쟁사의 영업에 노출될 고객 수도 많고 갤럭시 S5 출시 시기에 장사를 할 수 없는 SK텔레콤은 다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중국이나 대만 등지에서 해외 직구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즉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화장품 관련주 주가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예, 중국 등 아시아권 소비자들이 국내 화장품과 분유 제품을 현지에서 국내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7일 아모레퍼시픽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5.24%, 62,000원 오른 124만 5천원의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날 소폭 조정을 받은 에이블 CNC도 주가가 최근 한 달 동안 30% 가까이 상승하며 33,0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소비재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들 종목의 강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중국 현지 시장에서 가격이 610위안인 국내 고가 화장품의 직접 구매 가격은 480위안, 288위안 하는 분유는 191위안으로 집계됩니다.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한 국가들 가운데 중국은 구매 규모가 글로벌 평균의 3.3배, 홍콩은 2.7배, 대만은 1.4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력이 가장 큰 중국의 구매 대행 시장에서 직접 구입된 직접 구입된 제품은 화장품과 분유, 패션용품 등이 70%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소비자들의 국내 제품 직접 구매 증가로 아모레퍼시픽과 애플 CNC, 메일리오과 같이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가 높은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승표 삼성증권 연구원은 아시아 직접 구매 시장의 성장으로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한 아모레퍼시픽과 AVCNC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메일유업도 중국에서 유럽과 일본 분유 브랜드를 제치고 최고의 프리미엄 분유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 직접 구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에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3일부터 두 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한 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복수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입니다. 기기 변경은 금지되지만 분실이나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허용됩니다. 이 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 모집 행위, 임시 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 가입자의 명의 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 신규 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이 홈페이지 가입 고객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황 회장은 지난 2012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보안 시스템을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객정보가 두 차례에 걸쳐 유출됐다는 것은 IT 전문기업인 KT로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황 회장은 제가 새롭게 경영을 맡은 이상 과거의 잘못은 모두 새롭게 매듭지어 회사가 1등 KT가 될 수 있도록 바로잡고 관련 내용도 조속히 규명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지출 혁신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보조금 개혁 등 재정지출 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낸 세금이 더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사 중복사업 수를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을 진행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을 불시에 암행검사합니다. 금감원은 영업점 직권검사를 강화,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 구분 없이 불시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암행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특정 금전시탁, 비우량 회사채 등 불안전 판매로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도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탁 상품을 통한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 제공 행위 등도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정부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대검찰청 공안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은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불법 휴진을 철회하고 진정성이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환규 의협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24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될 2차 전면 휴진을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유럽 4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산업부 유주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고신형 제네시스가 이 해외 출시를 앞두고 있고 국내에서도 쏘나타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정몽구 회장이 유럽 4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나요? 예, 정 회장은 현지 시간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유럽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방문한 곳은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현대차 체코 공장과 독일의 현대기아차 유럽 판매법인, 유럽 디자인 센터, 러시아 공장 등입니다. 생산 현장을 점검한 정 회장은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주문했습니다. 유럽에서 점유율 4%를 향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또 현지 시장에 맞춘 판매 전략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수시로 해외 사업장과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올해는 신형 제네시스와 쏘나타가 출시되는 탓에 더욱 현장 경영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감성 마케팅을 구사하는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정 회장이 독일에 있는 현대차 유럽 디자인 센터를 방문한 게 그 말씀하신 이유 때문인데요. 현대기아차가 한 해 전 세계 750만 대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선 감성 품질이 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갖고 싶어지는 매력을 현대차에 더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정 회장은 디자인 센터에서 혁신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기술 수준은 점점 엇비슷해지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주행감이나 디자인 같은 감성적인 요소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네. 또 현대 기아차의 브랜드 고급화가 이 절실한 상황에서 어떤 전략들을 내세우게 될까요? 예, 현대차는 유럽 정 회장은 유럽 시장에 출시될 신형 제네시스를 통해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형 제네시스의 유럽 판매량은 연 1,000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판매량보다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카드로 활용한다는 것이 현대차의 전략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올해 유럽 판매 성장률을 전년 대비 1%로 낮게 잡았고요. 대신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과 2025년까지 장기 후원 계약을 맺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유럽의 소비자들과 교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국민차인 쏘나타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이 신형 LF 쏘나타 출시를 앞두고 있나요? 언젠가요? 예, 국민차인 쏘나타는 오늘 24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대표적인 중형차인 파사트, 캠리 등을 겨냥해 더 강하고 편리하면서도 운전의 재미를 주는 차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전작인 YF 쏘나타가 개성이 강한 디자인이었다면 LF 쏘나타는 좀 더 단정한 디자인,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또 안전성과 편의사항, 주행 성능 등을 강화했지만 가격 인상은 수십만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LF 쏘나타의 출시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모던한 디자인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산업부 유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올해 첫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미래 먹거리 창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부처는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 기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가상훈련 시스템, 융복합 소재 등 6개 분야를 협력해 사업을 전개합니다.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법, 제도 개선, 인력 양성, 사업화 등 세부 실행 방안도 함께 마련해 중복 투자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난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를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시네지 지원의 루시고 판사는 갤럭시 S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23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루시고 판사는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루시고 판사는 별도의 결정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 2,900만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2년 연속 유럽 지역 특허 출원 건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유럽 지역에서 2,80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해 재작년에 이어 이 부문 1위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특허 출원 건수는 정보기술 분야 특허권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애플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삼성과 애플은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1년에 4차례 벤처 엑스포를 열어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매칭 기회를 제공한다며 엔젤 투자 정책 지원과 함께 창업자 투자자가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총 100천 투자에서 차지하는 엔젤 투자의 비중은 미국과 유럽연합은 49.2%와 51.1%에 달하는데 한국은 1.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상인은 또 민간기관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벤처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이 5회 중 종료돼 일몰 시한 연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원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